유창숙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큐렉소 들고 계시네요. 예수가가 21,500원에 비중 한 40%.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손실 점점 커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락하는데 너무 걱정된다. 종목 상담 좀 어떻게 받아봐야 될까요? 사연인데요. 주문가님, 사자마자 이게 계속 쭉쭉쭉 내려가면 손실이 뭐 1, 2%. 일단은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계속 빠져요. 손실폭이 계속 이제 커지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좀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은 17,230원 종가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하십니다. 지금 결단할까요? 네네. 왜냐면은 큐렉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그 AI 로봇 관련 이슈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그쵸. 앞서서 지금 SPG 가지고 계신 분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성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기에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섹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유독 강하게 상승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부터 지금 올 9월 이제 초까지 계속해서 올라간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이 종목도 원래는 최저 구간이 6,000원대 종목이었어요. 근데 25,0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정말 많이 올라간 그쵸. 종목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40% 지금 넘게 들어가셨단 말이죠. 너무나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봤을 때 이분 초보자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최고점에서 이제 20%로 밀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하셔서 비중이 40%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분은 제가 왜 초보자 분이신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냐. 주식 패턴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차트 마스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육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강부터 24강까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 기존 강의 영상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주식 인생 바뀌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만 알았어도 제가 진짜 계좌가 너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았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도 제 차트마스터 강의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마스터 강의 볼 수 있는 방법들 다 톡방에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관련 자료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톡방에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큐렉소 차트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가권 종목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자, 고가권에서 쌍봉이 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봉우리가 9월달 구간에서 떠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또 특히나 이 9월달 구간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 유성형 캔들이 나왔어요. 제가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 뜨면은 주의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성형 캔들이 뜰 때마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출렁거리면서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캔들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데드크로스가 첫 번째 데드크로스 떴죠. 두 번째 데드크로스까지 뜨면은 죽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수 타점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눌림목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짧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손절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손절을 하지도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가권에서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계셔서 17,000원 이탈 시 17,000원에서 16,500원 구간에서는 필히 아예 전량 정리를 하시거나 반매도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고가권 종목 매매하시지 마시고 이 정도 비중이면은 장기 종목, 좋은 종목 묵혀두기만 하시더라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시거든요. 투자 자금 소중히 아끼셔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빠르게 회복해 나가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숙님 잘 들으셨죠? 고가권 종목은 좀 매매하는 건 유념하고, 일단은 또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을 약간 묵은지 마냥 묵혀두면 그때 좀 수익이 극대화 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